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승학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문명에 우리가 옛날에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지고 전화도 하기도 막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핸드폰 전화하기 쉽고 우리가 사진 명리를 공부할 때도 보면은 옛날에는 일일이 만세력으로 일일이 찾아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원광 만세력이다 온갖 게 많이 있어요. 딱 누르면은 48지하고 뭐 형충파해라든지 대운세운이 쫙 나옵니다. 구성도 구성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핸드폰만 딱 누르면은 이 사람의 본명성, 월명성, 일명성, 시명성 이렇게 쭈르륵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공부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사폰이 참잘 돼가 있어요. 그 도사폰을 활용해가지고 구성을 좀 배우신 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도사폰을 활용해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구성을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칠 건데요. 그러면은 이 도사폰 하나 하고 핸드폰 하나 하고 이 책자 하나만 있으면은 도사폰 찾아가지고 책자에 몇 페이지야 이런 글이 여기 있구나. 일백수성 이런 일백수성은 뭐다 뭐다 영업 상태가 나쁘다 뭐뭐 차입금 있다 쭉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보고 바로 설명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아주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좀 아셔야죠. 너무 이제 조금 알아야 이거 흘러가는 것 알고 해야 이제 설명이 좀 편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도사폰 여러분들 환경 설정을 하세요. 그래야 도사폰에서 내가 이제 어떤 내한테 맞는 숫자가 원래 구성학은 뭔가 이 궁도로 낙서 하도 낙서라 이게 아홉 개의 궁이 있어요. 아홉 개의 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궁에서 이 궁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궁은 변하지 않고 이 궁에 아홉 개의 별이 들어와요. 별이 해마다 일로 이리로 갔다가 해마다 움직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평생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족 관계라든가 직업 관계 온갖 걸 갖다 우리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8개를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낙서에 보면은 이 구궁이나 구궁, 궁은 변하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궁, 궁은 불변, 궁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성은 변한다. 시간 따라 변하고 해마다 변하고 월마다 변하는 게 성이에요. 이게 이제 별성자인데 별이에요, 별. 우리가 별 있잖아요, 별. 별성자, 별. 별이에요, 별. 아홉 개의 별.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내 별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죠. 그게 이제 본명성. 내 월이 무슨 별이고 그게 월명성. 내 일이 무슨 별인지 일명성. 내 시가 무슨 별인지 그게 시명성이라는 거예요. 시명성이라는데 요런 자세한 거는 가면서 제가 반복해가지고 계속 가르쳐드릴게요. 가르쳐드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이구, 뭔 소리야 하고 애로하시지 말고 일단 우리가 도사폰하고 같이 가니까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핸드폰 꺼내놓으세요. 핸드폰 꺼내시고 교재를 옆에 펼쳐놓으세요. 근데 교재는 이제 한두 번째 시간 되면 이제 교재가 천천히 같이 넘어갈 겁니다. 우선은 핸드폰을 딱 앞에 꺼내놓으세요. 꺼내놓고 켰어요. 핸드폰 딱 켜시가지고 도사폰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게 뭐냐? 환경 설정,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환경을 꾹 누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이 나오면은 자, 처음 보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야자씨. 야자씨 사용 안 함, 야자씨 사용함 이런 게 나오죠. 이건 이제 우리 명리를 할때 명리에 우리 조자씨 아저씨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걸 내가 나는 그 야자씨 이런 필요 없어. 조자씨만 할 거야. 그래서 야자씨를 사용 안 함.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내가 야자씨 사용하면 여기다가 꼭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명리를 설정할 때 실제, 그 다음 시간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실제 우리가 동경 135도니까 우리가 30분 갔다가 땡겼어요. 원래 자시가 11시부터 1시다, 새벽 1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거는 11시 반부터 1시 반을 쓰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 한국시로 환산하 이렇게 눌러주는데 요거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쭉 이제 폰에서 내리면 됩니다. 폰에서, 핸드폰에서
쭉 이래 끌어 가지고 마우스를 쭉쭉 끌고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한참 밑에 내려가면은 구성포국 간지 표시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요새 그 연세든 물도 자꾸 기계치다 말씀하시지 말고 하세요. 됩니다. 손 쭉쭉 올리세요. 올리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항상증에 간지 표시 안 함. 요거는 이제 제 따라 하세요. 간지 표시 안, 간지 표시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이 화면이. 그래서 간지 표시 안 함 누르시고,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간지 표시 안 함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성 만세를 윤둔 방식. 윤둔은 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음둔, 양둔이 있어요. 그래서 동지 때부터 시작하고 하지 때부터 하지에 가까운 날 갑자일, 동지에 가까운 갑자일부터 9, 8, 7, 6 쭉 그 또 1, 2, 3, 4 쭉 흐르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표시하는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신한국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신한국식. 그 다음에 구성포국 간지 개수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9궁의 9개 간지 표시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으면은 또 쭉 내리시면 됩니다. 또 손으로 이렇게 쭉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구성포국의 안파 표시가 있어요. 안파 표시가.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건데, 앞으로. 그 까만정과 X자를 표시할 거냐. 구성포국의 암, 파를, 암과 파를 X자를 표시할 거냐. 까만정으로 표시할 거냐.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인데. 여기는 영문 A. 왜? 암. A. 암. 우리 영문 암. 암금살. 파살. 파. P. AP를 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누르시면. 근데 처음 공부하시면 지금 용어가 지금 갑자기 헷갈릴 거예요. 암은 암금살이에요. 암금살. 나중에 이제 이거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암은 암금살을 줄여가지고 암. 그랬어요. 파는 파살을 줄여가지고 파인 거예요. 그래, 일단은 지금 막 그냥 여러분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일단 도사폰 환경 설정부터 하고 그다음 가야 되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서 구성포우의 암파 표시 선택은 영문 AP를 표시한다. 이거는 A는 암금살, P는 파살 그 뜻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구성포국 방위와 대운 나이 표시였습니다. 여기는 대운 나이를 표시 이걸 눌러주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참 숙달이 되면은 아이고 대운 표시 나는 한눈 감고도 다 알아.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아 난 방위가 좋아 방위 표시를 하겠다 이러면은 핸드폰 이렇게 나옵니다. 도사폰 나중에 하시면은. 항상 구궁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부 좀 하신 분들 지루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강궁, 여기가 이궁, 여기가 금궁, 여기가 금궁, 공궁이죠. 여기 공궁, 여기가 태궁, 여기 중궁, 중궁, 여기가 간궁, 여기가 신궁, 여기가 성궁. 요 하나 더, 이렇게 돼야죠. 여기 성궁. 이렇게 이제 구궁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궁이 나와서요. 구궁 포국 방위가 대운 나이. 대운 나이 표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한 살, 다섯 살에 같이 쭉 표시되는 게 대운 나이에요. 대운 나이고. 내가 이제 다 알아 하면은 나 방위가 좋아 이러면 여기 왼쪽이죠. 북쪽이죠. 정북이죠. 정남이죠. 정동이죠. 동. 여기가 서. 그러면 이거는 동북이 되겠죠. 이거는 동남이 되겠고. 이제 이게 방위가 쫙 하면서 도서관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숙달이 되면 하는데 일단 제 하는 방대로 따로 와주세요. 예, 그래, 여러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운 나이를 표시했죠. 여기를 꼭 누르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성포국 공망 표시 선택인데 이 구성학이 약간 애매한 게 아니었어. 뭔가 하면은 구성학이 명리하고 혼합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망이라든가 그 우리가 뭐 천을 긴 그 명리에서 천을 긴이라든가 천덕 월덕 이런 게 있어요. 천덕 긴 월덕 긴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고성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그 길신 흉신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명리하고 조금 결부가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그런 게 있다 하면 알면 돼요. 아, 구성에서도 공망을 표시해 주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뭘 표시하냐면 년월 일시반으로 공망 이 표시해 주면은 공망된 그에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이제 간이 색깔이 이제 뜹니다. 뜨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아까 대운 표시했고 했죠. 구성 일시반 반복 수리 철자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구성 일시반 반복 수자잖아요. 그래 숫자가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 1, 2, 2 이렇게 숫자가 똑같은 반복대가 나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복 숫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배합계로 숫자를 변환하느냐.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느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거 당연히 배합계 아니까 한데 아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 배합계로 숫자 변환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이것도 그냥 변환 없이 이대로 사용을 하겠다. 여기에다 표시를 해서 여기다 표시하시면은 일단 우리가 구성 폭은 끝난 거예요. 구성 그 폭이 아니고 설정 환경 설정은 끝난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표시한 대로 나중에 이제 그 구성 반을 열면은 아까 숫자로 숫자가 나오고 한자로만 한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